우리 저 신봉순이랑 저 인사 좀 해주시고 첫 칭찬해. 안녕하세요. 네. 마리텔 처음 왔습니다. 근데 신봉순 씨가 많이 이뻐지셨다는데 옛날에는 어떤 상황이 있길래 이런 멘트가 나와요? 아 저요? 네. 옛날에는 옛날에 되게 귀여웠어요 선생님. 아 그래? 예전에 TV에서 못 보셨어요? 아 죄송해요. 진짜 웃기는 분이네. 아 그러셨구나. 저 옛날에도 되게 귀여웠는데 그게 본인의 진짜 핵심인데. 예, 지금도 여전히 귀여워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본인 어디 가가지고 40살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. 안 하면 될까요? 네. 그리고 본인은 항상 25살이라고 저 약간 하는데. 그런 마인드로 살고 그렇죠. 있어요. 선생님 선생님. 자 이제 우리가 저기 이제 선생님 네. 모셨으니까 네. 두 분 이제 덕담은 이제 그만 나누시고 예. 아니 왜 이것도 방송이잖아요.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말이 네. 신봉선 양뿐만 아니라 네. 제 친구 이제 뭐 지상렬도 그렇고 김민종 씨도 그렇고 네. 진짜 아예 그냥 연애할 마음, 결혼할 마음 전혀 들지 않는다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. 네. 그분들 심리에 대해서 네. 잘 모르겠어요.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아까 질문지를 드렸잖아요. 아,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얘기를 해야지.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그분이 실제로 이야기하는 거하고 그분의 속마음이 분명히 다를 것 같고. 그럼 이야기하는 것만 듣고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예. 그분이 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요?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. 아, 뭐 결혼하고 진짜. 싶지 않고 연애하고 싶지 않다. 연애를 해봤을 때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? 들었었죠. 그렇죠. 그럼 이분이 지금 본인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. 경험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막연히 걱정하고 그걸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. 제가 관종이란 얘기예요? 나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뭐 진짜 아니 이게 막연한 두려운 공포 같은 것을 자기가 체험도 안 해보면서 그렇죠 느끼면서 그렇죠 연애의 어떤 즐거움만 어떻게 보면 취하려고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둑놈 심보란 얘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선생님 화법 아닙니까?